표정 안 좋은데 되게? 해도 돼?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동영상 강의로 찍어서 이제 보여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한번 라이브로 한번 찍어볼 거야. 그래서 제가 날 따라다니면서 찍어요, 저 녀석이. 알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이제 호흡을 하는 자연스러운 수업을 보여줄 테니까, 그 이제 나중에 뭐 인터넷에 이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 약 750만 명 정도 있어요. 예, 75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하는 게좀 아시면 된다는 거지 뭐. 오케이? 해봅시다. Tom Michelle is a British teacher. 나와 있는 Can I swim? 이거 출발할게. 자, 수영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죠. Tom Michelle은 영국의 교사입니다. 영국인 교수였죠. 1970년대 전치사하고 묶어보고, 1970년대에는 그는 worked at the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동사로 work 나왔는데, 영국 영어 이제 영어 학교죠. 근데 보딩 스쿨에 보드가 기숙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가 바로 보딩 스쿨입니다. 보드. 오케이? 원래 널빤지라는 뜻도 있죠. 그죠? 왜 널빤지가 보딩 스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어딘가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보딩 스쿨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추측이에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영어 기숙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 나라죠? 그렇지, 남미 아래쪽에 있지. 그래서 여기 아니고 여긴 조원동이죠. 여기서 쭉 와서 쭉 가면 여기 아르헨티나란 말이야. 그렇지? 쭉 아래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남극이랑 연결돼 있어요. 남극 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펭귄이 내비게이션 잘못 찍으면 일로 가는 거죠. 그지? 그리고 유빙 타고 막 가는 거지. 빙산 타고 둘리가 아니야. 근데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났다는 내용 같아요. 다시 옵니다. 어느 날 그는 he visited a beach and found a penguin that was injured and alone 이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은 동사가 두 개가 되겠지. 인정? visited 첫 번째 방문했고요. found a penguin 펭귄인데 대절로 설명하는 펭귄입니다. 상처를 입었고 또한 외로운 혼자 있는 펭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셸은 그 새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새는 뭘까요? 바로 펭귄인 것이죠. 다친 새라고 볼수 있어요. 그치? The bird입니다. 영어에서는 관사를 이렇게 쓰죠. 앞에 있는 거 어에서 출발한 걸 더로 끝나게 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관사? 그치? 관사는 어떻게 된다고? 어나 언에서 더로 제시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나 언은 부정관사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정관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정관사하고 부정관사 할때이 정자가 어떤 정자겠어요? 그렇죠. 정해지지 않았다. 뭐라 그랬지 방금? 이거를 맞췄어요 방금? 아니 움직이지 않는다. 아,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요거는 정해진 대상이죠. 정해진 대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인데, 어떤 펭귄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새. 이런 식으로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순서를 알려주는데 고마운 녀석입니다. 순서. 순서를 갖고 있는 녀석이다. 어에서 언 혹은 거기서 더로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는 거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순서 추론 같은 거에서 연관 대문 그래갖고 관사가 정답에 큰 거라 그랬잖아. 기억 안 나지? 순서 추론에서 잘안 들었던 것 같아. 그지? 요거는 이제 내신이지만 수능도 관련해서 했던 거야. 이제 본문 다시 볼게요. 자, 다음. He cleaned it. 그는 그것을 닦고 fed 밥을 먹이고 심지어는 gave it a name 이름을 주기도 했습니다. give가 무슨 동사?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I-O와 D-O가 필요한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gave it a name.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Juan Salvador가 되겠죠. 그죠? Juan Salvador. From that day on, 그때 이후로 Juan Salvador는 lived under terrace in his room in the school dormitory.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어디? 자기 방에 있는 테라스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됐죠. 오케이, 고맙네요. 되게 착한 아저씨였습니다. 계속 가도 돼요?
The following is the part of the story. 이제 이어질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일부다. Written by Tom Mitchell about a penguin and a boy at the school. 학교와 학교에서의 어떤 아이 그리고 펭귄에 관한 이야기. Written에다 밑줄 치고 능동수동. 적어봐요. Written by Tom Mitchell. 능동수동. 수동이죠. 그래서 Tom Mitchell에 의해서 적혀 있는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 이제 문장 전환이라고 잘 되어 있어요. The story which was written by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여기 which was가 생략돼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다음 가도 될 것 같은데. From the first day. From the first day that I b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이 that은요. 관계부사로 대신 쓸 수 있는 대시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관계부사 내지는 동격의 대수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동격의 대수로 체크하면 동격이 대시 갖고 있어야 하는 속성 뭐지?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적이다. 근데 여기는 추상적이니 날지. 근데 첫 번째 날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 첫째 날. 오늘 처음이야. 오늘이 우리 첫날이다. 이거 되게 임의적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 first day를 그냥 추상적으로 보는 거야. 두 번째, 동격의 대시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문장이 완전하다. 그치? 그래서 대절이 완전한지 봐요. 내가 펭귄을 데려왔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같이 살라고 했던 첫날. Alright? 여기에 대한 설명이 DR에 있는 관계부사 대용으로 대시 쓰여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녀석을 when으로 바꿨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너무 굵죠? 그쵸? 잘 됐어요? when,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생, 특정이 한 학생이 wanted to help with his care. 자기가 걔를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이제 좀 돌봐주고 싶다라고 특히나 한 학생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역시 세상은 훈훈해요. 맞죠? 그 이름은 Diego Gonzalez였다. 이쪽 아르헨티나 이쪽 아래 이름은 다 스페인 이름이니까 Diego Gonzalez이죠. 디에고는 shy boy입니다. Seem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근데 이 아이는 어때 보였어요? 자기의 그림자로 자기의 그림자에도 놀라는 듯하게 보이는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다는 거죠. 그죠? 자기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거야. 좀 이상하지? 그렇지 않아? 그 정도로 수줍음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아주 수줍음을 타는 아이였다 이겁니다. Be frightened는 이렇게 박스를 칠해야 될 것 같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을 썼죠. 왜 수동을 써야 돼요? 요거 잘 기억해야지. 영어에서는 감정이 어디에 있다? 감정은 내 안에 있지만 원인은 밖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지가 나만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지. 그럼 원인이 밖에 있거든. 그러니까 걔가 두려워지는 거죠. 예. 그럼 다음 질문, 다음 아래로 갈까요?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그는 수업에서 struggle 했습니다. 여기 he가 누구예요? 아까 그 남자애잖아요. 그쵸? 막 자기 그림자도 놀라워하는, 막 두려워하는 오, 그림자여서 놀라는 애 있잖아. 그치? 걔는 학교에서 그 수업을 잘 못 따라가요. 그쵸? 수업 힘겨워합니다.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seem to suit him입니다. None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뭐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전체 부정을 하는 해석인 거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y. 그가 하는 학교 끝나고 방과활동의 어떤 것도 seem to suit him. 그에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얘를 문장을 해석할 때는 none이 붙으면 어떠한 것도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none은 원래 no one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요 문장을 좀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너는 이제 손가락으로 지우는 거야. 가리는 거야. 이렇게 쭉 손가락 가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석해. 봐봐. 애프터스쿨 활동들 중 어떤 것은 그에게 맞았다. 그 손가락을 빼. 아니. 그럼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학교 활동 중에 어떤 것도 잘 맞아떨어지는 게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방과 후 활동해도 뭐 재미난 것도 없고 막 학교 재미없고 막 그런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하나 더. SUIT라고 나와 있는 수트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동사로 양복, 명사로는 양복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복인데 어디 어디에 딱 맞다 혹은 어울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트 힘 이렇게 쓰면 그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he was neither strong, 강하지도 않았고, athletic,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Neither A nor B. 인정? 초록초록을 하는 병렬 구조인 거죠. 뭐, 경력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On the rugby field. 자, 근데 럭비장에서 nobody passes ball to him. 아무도 그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혹은 involved him, 걔를 끼워주지 않아요, 게임에서. Except to make fun of him, 그를 놀리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놀릴 때 빼고 나면 공도 안 주고 막 그런 경우죠. 그죠? 어렸을 때 피구 해봤어? 피구? 피구? 요거 피구 살벌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피구를 하는데 어떤 애가 손 모시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껴줘. 근데 안 껴준 거야, 애들이. 근데 내가 그때 반장이었거든? 껴줬어, 남자애는. 걔가 나중에 대학을 갔는데 멋있어진 거야. 키도 크고 막 달라졌어. 되게 멋있어졌어. 그래갖고 막, 와, 같이 술 한잔 먹고 먹으면서 와, 되게 친해지고 그러는데 걔가 막 술을 막 먹더니 갑자기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그때 너무 고마웠대. 뭐? 그러니까, 그치,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난 그때 반장이었거든, 6학년 때. 그러니까 반창회 하고 그랬죠. 근데 걔가 와서, 아, 네가 그때 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야. 어, you're welcome. 괜찮아. 오늘도 껴줄게. 그래서 같이 피고, 아, 그건 안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아, 그거 기억하더라니까? 나 그때는 진짜 막 보잘것없었거든. 진짜 조그만 거 막, 그러고 막, 쭈구리지, 쭈구리. 근데 나중에는 덜 쭈구리게 돼가지고 완전 펴졌어요. 그때 막 되게 고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피고 뭐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걸 또안 껴주고 말이지. 그지? 응. 그지 같았어요. 자, alright.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예,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2, Can I Swim? 계속합니다. 디에고의 초창기 교육은 had not prepared him well for life at his new school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had not prepared를 이렇게 딱 체크하면 여러분이 외치셔야 돼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하나, 둘, 셋. 능동. 이게 왜 수동이냐? 비동사가 없다. 그러니까 head PP니까 뭘까요? 완료시제고, 완료시제에 비동사가 없어요. had been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진 거죠. 준비시키다.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그를 준비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Diego의 early education, 어렸을 때 교육이 그를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한 겁니다. 뭐 위해서? 그의 새로운 학교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무슨 학교지? 영어 기숙사 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자사고 이런 데죠. 국제 고등학교 뭐 이런 거지. 이제 반 이상이 막 영어하고 막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영어로 공부하는 기숙사 학교잖아요. 맨날 영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 교육이 그를 제대로 준비를 못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못 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의 지식은 was limited, 제한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대화를 웬만하면 피하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러 가고 영어를 안 해.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최악인 거지. 어땠을까 그래서. 하지만 디에고는 enjoy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Juan Salvador라는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퍼니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회사. 그지?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군대로 따지면 중대. 이게 원래 컴파니니까 함께 빵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인원 이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함께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빵이라고는 우리가 밥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학교가 보면 같이 급식하잖아. 컴퍼니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 반이고 여러 반 학년이니까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고3 선배한테 친구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은 반, 컴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디에고는 후안 살바도와 잘 어울렸다. 그 어울리는 걸 즐겼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봐도 돼요? 실제로 테라스에서 디에고는 could relax, 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has some friend, 친구가 있었는데 또한 어떤 친구들 who also had a trouble fitting in. 그래서 have trouble ing 체크해 보시고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쓸 때 어떻게 쓰냐면 have trouble ing로 쓸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have trouble 다음에 동사에다 ing를 붙여준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문장에서는 have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ad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겪다를 겪었다 이렇게 과거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ing에 나오는 동사는 어떤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 fit이라는 동사를 썼죠. 그러면은 뭐뭐 하는 데를 fit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맞추는데, 의역해서 적응하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또한 갖고 있었던 또 친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간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왕따 옆에 왕따 친구가 있는 거지.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약간 원래 기득기 막 모이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어 뭐 일로 와, 근데 나는 뭐 할 거야, 그러면 난 펭귄 놀아, 같이 가 막, 그지? 테라스에서 같이 펭귄이랑 놀고 있는 거죠. 이거야? 오케이. 이런 게 있어야지 학교도 재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다음. Looking after Salvador was good for those boys. 동사는 was. 인정?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주어는 빨간색 밑줄 looking after Juan Salvador입니다. 그래서 Juan Salvador를 looking after, 돌보는 것이라는 동명사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어, 가서 추셔도 돼. 어, 괜찮아. 돌발상. 대가리 나오는 거야, 잘못하면. 알겠지? 얘들아. 이게 카메라예요. 요거. 보이죠? 이게 카메라고 이게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나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가면 나를 이걸 찍고 이쪽을 찍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찍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걸 찍으면 막 느려. 막, 한단 말이야. 수학선생님한테 이게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다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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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촤 이렇게 세 줄 네 줄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 저 따라간단 말이에요. 영어는 근데 힘드니까 몇 번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눌러주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멈춰져 있기 때문에 펜이 날아가거나 쓰러지거나 오케이? 힘들거나 코피를 터뜨리거나 그럼 잠깐 내가 멈출 수 있는 시간 주시면 돼요. 오케이? 원하면 여기 출연할 수도 있어요. 원해? 별로지? 어, 그래.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주어 looking after 동명사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for was good 이라는 형태까지 났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지. 그 동물을 키우는 게 여러모로 교육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하는 것처럼 they fed him fish. fed 동사로 먹잇감을 주다. 그러니까 주는 거니까 여기도 IODO가 필요한 거죠. 그에게 물고기를 주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따져보면 잘라서 요렇게 잘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고기를 주었다. 그리고 swept 동사로 테라스를 닦았다. 그러니까 청소했다. 그리고 well spent time with him 그와 함께 시간도 보냈다.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fed 1번, swept 2번, 그 다음에 3번은 spent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렬 구조. 그들은 같이 물고기를 주었고 같이 닦았고 함께 시간도 보냈다. 누구랑? 펭귄이랑. 쉽죠? 다음 아래 봅시다. 어느 날 나는 후안 살바도를 to the school swimming pool에 데려갔다. 아이들과 함께. As soon as 다른 스위머들이 떠나자마자 여기 밑줄을 치고 있는 거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합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적은 이유는 시간으로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니까
우리는 후안 살바도르를 물가로 데려갔다. So see if we would swim. 과연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 수영하고 그러는 데다가 풀어둘려면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려와서 보기 위해서 했었죠. 과연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칠을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절이에요. 여기 보면 see라는 동사가 투부정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기본으로 을을이 궁금한 타동사다라는 거지. 맞지? see, 보다는 거니까. 보다, 알아보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무엇이, 을을이 궁금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명사절이 필요한 거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는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고 요 if는 whether로 바꿨을 수 있죠. 요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 if 이하로 이 끝나는 절은 완전한 문장으로 온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쉽죠? 오케이? 질문 같습니다. Juan Salvador는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by then. 그때 이후로 여러 달 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Had been living. 과거부터 과거까지. 당시에는 살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예요. For several months.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물가에서 구조가 된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물가에 들어간 거잖아요. However, in all the time, 항상 그는 he never been able to swim.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Feather, 명사로 깃털입니다. 그 깃털들이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깃털에 막 피나고 그러는데 물가에 들어가 그러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얘가 뭐 수영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뭐 수영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다음 질문. 내가 말했습니다. 펭귄은 stare at me, 나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at the pool, 어디를 향해서 다시 이제 웅덩이를 물 수영장을 보는 거죠. Like he was asking,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아 이것이 바로 물고기가 온 곳인가?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he jumped in.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Further, 더 나아가서의 전치사고 이렇게 묶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의 격려 없이도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는 거죠. 풍덩. 훈훈한데?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그 날개를 딱 한 번 움직인 것만으로 그는 flew like an arrow across water, 물가에서 화살처럼 날아갔습니다. 한 번에 팍 가는 거죠. 그리고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벽의 저쪽 편에 한 방에 딱 쳤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가 다치지는 않았던 거죠. 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I had never had an opportunity,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to study penguin in the water before. 이전에는 물가에 있는 펭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인 opportunity, 기회를 꾸며줬고요. 그 다음 before 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사절로 부사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이 never랑 함께 같이 나와서 head pp에 완료시제와 함께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해본 적 있다, 뭐뭐 해본 적 없다, 뭐뭐 해본 적 절대 없다 라고 하는데 before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라는 맥락으로 never하고 함께 가는 완료시제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좀 더 볼까? 나는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그가 이제 갖고 있었던 아주 우스꽝스러운 방식이죠. 근데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후안 살바도가 땅 위에서 걷던 방식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I watched in awe, A-W-E, 동사로, 명사로 무슨 뜻? 적어봐, 찾아봐. A-W-E, 명사로 뭐예요? 경외감, 이런 거죠. 감탄을 하면서 경외감에 빠진 채 봤다가 되는 거지. 쉽죠? 다음 장. Using only a stroke or two, 한두 방의 스트로크만으로, 스트로크 한번 때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몸짓 혹은 물살 가르른 한 방의 몸짓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거 한두 방만으로 그는 높은 속도로 날랐습니다. From the end of the pole to the other.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수영장을 바바바바바바바바 했다는 거죠. 한 방에 바바바바바바바 이해? 그렇게 날아다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사구문을 맨 앞에 나왔죠. ing 찾아봐요. Using only a stroke or two, 그죠?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 두 가지의 분사구문이 앞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나머지 쪽으로 날라다녔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동사로 이제 flew 날르는데 실제 날르는 거 아니고 물속을 날라다니는 겁니다. 한쪽에 이쪽 면에서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쭉쭉 날라다녔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죠? Was amazing. 훌륭했다. Everyone could see. 모든 사람이 볼수 있었죠. 뭐를?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자기 자신을 즐긴다. 의문사와 주어, 동사의 순서. 어떤 구조? 의주동 간접의문문. 얼마나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는 누가 봐도 딱 명확해 보였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이렇게까지 아주 훈훈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 아우 그래서 the boy shouted 막 소리를 쳤어요. 마치 자기들이 firework display 뭘 보여주는 것처럼, 뭘 보는 것처럼, 그렇지, 볼꽃놀이를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나서 디에고가 오더니 물어봤습니다. 저도 수영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이 주제의 전체 글의 내용이 뭐였지 얘들아? 그렇지, 내용이 Can I swim이 우리 제목이잖아. 그치? 되게 자신감이 없었던 아이가 자신감을 찾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본문, 앞쪽 부분을 진행해 봤어요.